오늘은 파인애플 닭가슴살 치즈 빵이에요. 파인애플을 이렇게 버터에다 굽고 빵을 또 이렇게 버터에 구워가지고 닭가슴살하고 전 먹고 남은 전 있으면 전도 깔고 이렇게 닭가슴살 버터에 구운 닭가슴살 소금 후추 넣어서 구운 것을 얹고 그에다 파인애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닭가슴살, 파인애플, 치즈 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올리브를 좀 썰어 놓고 아주 맛있어요. 파인애플이 없을 때는 뭐 대신 그 바나나나 사과를 버터에다 구워서 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파인애플이 없을 때는 사과 바나나도 좋고 닭가슴살이 없을 때는 계란 후라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패트가 뭐 햄버거에 넣는 소고기 패트가 있으면 좋고 고기 대신 계란 후라이를 끼워 넣어도 좋고 집에 남아 있는 전이 있으면 전을 사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파인애플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아주 맛있는 치즈도 쓰고 나서 이렇게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집에 이제 저기 뭐 감자전이라든지 두부전 한 조각이 남았으면 그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구워도 좋아요. 토핑물을 많이 얹고 그 위에다 치즈를 얹으면 이렇게 안 쏟아지고 좋잖아요. 이게 안 쏟아지죠. 이게 치즈가 이게 끼얹어 있어서. 그래서 아주 그 파인애플 향기하고 버터 향기가 나고 아주 맛이 좋아요.